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까리고추 조림을 해볼 건데요.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 밑반찬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지미채는 100g 준비했고요. 까리고추는 270g입니다. 씻어서 깨끗이 건져 놓았어요. 까리고추를 일부는 손질을 다 해 놓았고요. 이렇게 까리고추 꼭지 부분을 똑 잘라주세요. 그리고 끝을 살짝 잘라주시고요. 그래야지 이리 간이 쏙쏙 배어들어가죠. 긴 거는 한번 잘라주세요. 작은 거는 꼭지만 똑똑 잘라주세요. 진미채 100g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엉켜있고 길지요. 이런 거를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멸치 대신에 진미채를 쓰는데요. 멸치를 또 해놓으면 그 나름대로 맛있지만 진미채를 해놓으면 멸치에 그 내장이 섞이지 않은 씁쓸함은 전혀 없고요. 아주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진미채 손질해 놓은 건 볼에 담아 주시고요. 물로 한번 씻어 주세요. 살랑살랑해서 먼지하고 이물질만 씻겨 내려가게 씻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뻣뻣하지도 않고 보들보들하고 네, 보들보들하고 고소하게 드실 수 있죠. 네, 건져서 바구니에 물기를 꼭 짜 놓으세요. 여기에 보시면 홍고추 하나, 양파 반 개가 들어갑니다. 양파 안에 속부분은 빼냈습니다. 일정하게 잘라주기 위해서 좀 빼냈고요. 뭐 잘잘하게 썰을 필요는 없고 적당히 굵게 썰어주면 됩니다. 홍고추 한 개 필요합니다. 반을 갈르셔서 얇게 썰어주세요. 목이 뜨겁게 달궈지면 진미채 씻어 놓은 걸 넣어주세요. 물기가 마르고 꼬들꼬들해질 때까지 물기를 말려줍니다. 비린내도 확 달아나고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진미채가 물기가 마르고 약간 노릇노릇하게 촉촉하니 고들고들하게 볶아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따로 덜어 놓으세요. 식용유 두 숟가락 정도만 둘러주세요. 마늘 넣으시고요. 다진 마늘 한 숟가락입니다. 마늘을 살짝 볶아준 다음에 까리고추를 바로 넣어주세요. 까리고추를 살짝 볶아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금방 색이 변하죠. 마늘 향도 맛있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에 양념을 할 거예요. 진간장이 두 숟가락입니다. 국간장 두 숟가락 섞어서 넣어주세요. 진간장만 하게 되면 깔끔한 맛이 떨어져요. 국간장하고 섞어서 하셔야지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림 두 숟가락이고요. 물 200ml가 들어갑니다. 물 200ml 넣어주시고 네, 올리고당도 두 숟가락 넣어주세요.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숟가락 넣고 바글바글 끓여주면서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드적드적해서 까리고추에 양념이 쏙 배이게 저어가면서 익혀줍니다. 여기 보시면 간장물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불은 약불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 넣고 약불로 서서히 졸이면서 까리고추에 간이 쏙 배어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밥반찬으로 먹었을 때 간간짭조름하고 맛있죠.
서서히 졸여주면서 드적드적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까리고추가 양념이 쏙 배어들었죠? 많이 색깔이 변했어요. 이 정도 될 때 진미채 아까 볶아놓은 거를 넣으세요. 국물이 약간 촉촉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간이 쏙 배어들어가고 맛있어요. 진미채를 넣고 한 번 더, 네, 조금 더 볶아주세요. 한 번 볶아주면 진미채에도 간이 쏙 배어들었죠. 이럴 때 홍고추 넣어주세요. 여기서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들어갈 게 있습니다. 참기름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통깨 살살 뿌려주시고요. 한 숟가락 정도 듬뿍 뿌리세요. 진미채 까리고추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진미채 넣고 까리고추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주 간간 짭조름하니 밥도둑입니다. 만들어 드셔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